오늘도 저는 산으로 이렇게 한번 나와봤는데요.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죠. 목감기가 들어서 그래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.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. 오늘 첫 번 반겨주는 것은 지치가 반겨주시네요. 지치가 저쪽에 보입니다. 또 지치도 보고 뭐 약초 산행 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눈여겨보는 거예요. 뭐 채취는 하지 않더라도 어느 곳에 뭐 무슨 약초가 많다는 걸 꼭 머릿속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다니면서 약초나 뭐 또 봄나물이나 뭐든지 이게 꼭 머릿속에 기록을 합니다. 여기는 뭐 단풍마가 이렇게 덩그러지고 있네요. 그리고 여기는 지치가 이렇게 석대가 세 개가 올라왔죠. 그리고 이 묵은대가 또 두 대도 있고 그래서 또 이것은 제가 또 얼마나 성장했는지 요새는 뭐 이제 채취는 하진 않아요. 그러나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쭉 올라와서 꽃을 피웠기 때문에 물론 뭐 채취는 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이제 자세히 보셨다가 이렇게 줄기에 꽃망울이 졌죠. 요게 다 열매로 이제 변합니다.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구슬 같은 게로 달려 있죠. 이제 이것이 하얗게 이제 가을이 되면 하얗게 변해서 이제 물을 보고 이제 겨울에는 찾아내는 것입니다. 하여튼 이제 오늘은 뭐 심산행을 왔기 때문에 또 열심히 찾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산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힘을 보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위기가 이런 곳이 좋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. 여기 이렇게 보면 그늘도 이렇게 없고 또 잡풀들도 이렇게 있고 이런 곳이 자세히 보면 산이 자세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. 지금 여기 보니까 산이 요 세간에 하나 보여요. 이렇게 하나 보이죠. 이게 지금 산구인데요. 딸도 안 달리고 세력이 좀 약해 보이네. 그래서 이런 것은 산길선에 두고 금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. 있죠? 여기도 하나가 있습니다. 산구가 산구가 있는데 이건 딸이 한두 개 정도 달려야 돼. 보니까 하나가 이렇게 발견이 되면 잘 살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하여튼 제가 이 금방을 잘 살펴보면서 또 좋은 영상이 있으면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그마한 그 사구가 하나 보이네요. 조그마한 이 사구가 하나 보이는데요. 한번 내도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세력이 좀 약하네요 보니까. 내두는 쭉 올라네요. 내두가 지금 이만큼 내두죠. 내두는 쭉 올라 모습입니다. 이거는 채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돌사랑이라서 돌을 드러내니까 그냥 막 나오네요. 내두가 상당히 길죠. 내도 아주 상당히 힘들어요. 또 희금방 잘 찾아보면서
만들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여기 지금 산이 하나 보이는데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옆구석 잘 보세요. 여기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. 또 눈이 밝으신 분은 바로 찾아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이제 풀하고 이렇게 어울려져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.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393입니다. 393인데 정상군데 이거는 세력이 약해 그래서 채취할 수는 없습니다. 하여튼 이 근방에 잘 찾아보면서 좋은 상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심산행을 하실 때는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런 관중들이 있거나 이런 데가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이런 새들이 많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그 덩굴사리 이제 이런 내가 많이 있는 곳이 더 유리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. 또 이제 높은 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하산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? 혹시 힐링은 되셨는지요? 혹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그리고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힐링 투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